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4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더구나 공산당과 싸워서 자유를 지켜낸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김정은에게 굴종하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호칭까지 듣게 된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하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지만은 그 우직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진실을 존중하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았느냐 하는 개탄이 저절로 나오게 하는 해프닝입니다. 이거 완전히 어제 벌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선거 문제를 담당했던 공화당입니다. 공화당 소속 브래드 라펜스 퍼거 주무장관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도록 도둑맞은 표를 찾아달라고 한 시간 동안 압박하는 이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어떻게 해서 녹음 파일을 입수를 했는지 그걸 공개를 하고 그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 정말 경악해 마지 않을 일입니다.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까지 끌고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아주 대망신을 시키려고 작심을 한것 같습니다. 1월 6일 펜스 부통령이 주재를 해가지고 상하원 합동회의가 선거인단이 확정한 바이든 당선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지금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만만한 사람들을 시켜서. 그러나 아무리 발악을 해도 뒤집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조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선거관리인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거는 법 위반을 넘어서 도덕성의 말하자면 붕괴죠. 어떻게 보면은 희망 없는 짓을 무모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 트럼프의 가미가제 특공작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가미가제라고 있습니다. 저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이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왕복 연료가 아니라 편도 연료만 싣고 미국 항공모함 등에 들이받아가지고 자살하도록 하는 자살 특공대죠. 지금 공화당을 자살 특공대로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어제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라펜스 퍼거, 이 사람 아주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공화당원인데도 이렇게 합니다. 조지아주는 주지사도 공화당원이에요. 조지아 주민들은 화가 나 있다. 미국 국민들도 화가 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도둑맞은 표, 만이천표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라펜스 퍼거 주무장관.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 국무장관으로 한국 언론이 번역을 하는데 그거 잘못됐습니다. 주의 업무를 보는 라펜스 퍼거는 대통령 각하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은 각하가 갖고 계신 데이터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게 맞습니다, 이 사람. 트럼프는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다. 1780표를 찾아내는 것이다. 요 차이로 졌거든요. 그래서 도둑 맞았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조지아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 내가 조지아에서 졌을 리가 없다. 우리는 수십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이 전화하는 걸 따로 들어보면 트럼프는 진실로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예스맨만 있고 음모론자들이 뺑 둘러싸여가 있으니까 이게 개표 결과를 정말 믿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분이 천지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돼요. 끔찍한 일입니다, 이게. 트럼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풀턴 카운티에서 투표지를 파쇄하는 게 가능했다고 생각하는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 또한 도미니언이 기계들을 빼내고 있다. 매우 빠르게 기계를 없애고 있다. 이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 이는 불법이다.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이 음모론입니다. 그러니까 음모론만 지금
접수해가지고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 선거 관리를 관리했던 담당 변호사가 법률가가 나와가지고 대통령한테 떼어듭니다. 아닙니다. 도미니언은 풀턴 카운티에서 어떤 기계도 빼내지 않았습니다라고 반박을 합니다. 트럼프가 하지만 기계 안에 있는 부품을 빼내 다른 것과 바꿨지 않나요? 또 물으니까 이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확실해요. 저먼이라 불리는 이 사람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대통령 각하. 트럼프는 이 주무장관 라펜스퍼그에게 당신은 정확한 선거를 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공화당이다. 이렇게 들이대니까 라펜스퍼그는 우리는 정확한 선거를 치렀다고 확신합니다.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고 확신합니다. 그래도 트럼프는 승복하지 않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 정도 수준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 당신들은 수십만 표를 틀리게 집계했다고 또 옮깁니다. 조지아주에서는 금표를 두 번이나 했습니다. 한 번은 수개표로 했어요. 거기서도 차이가 오차 범위에서 별로 차이가 없었고, 서명이 이 우편투표의 경우에 서명 대조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우겼는데, 나중에 해보니까요. 만 육천 표인가? 이걸 다시 대조를 했더니 차고가 두 표가 났습니다. 두 표. 그건 부정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두 표. 만 몇천 표에 차고가 두표 났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수십만 표를 도둑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입니다. 라펜스퍼거는 전화 내내 트럼프에게 제발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말라고 호소를 합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와 소셜미디어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할수 있습니다. 제발 그 이야기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요. 트럼프는 소셜미디어가 아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미디어다. 라면서 변호를 합니다. 그렇죠. 트럼프의 앵무새 같은 미디어죠. 트럼프는 투표지가 세번 이상 개표됐다는 주장도 합니다. 한 표가 세 번이나 이렇게 조작 개표를 했다 이 말이죠. 라펜스퍼그는 감사를 통해 그런 일은 없었다고 딱 뿌리치게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라펜스퍼그가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수도 있다고 압박을 합니다. 이 완전히 지금 트럼프가 선거 관리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협박한 것이 범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공정선거를 관리한 사람 보고 형사처벌 각오해라고 압박을 하니까 적반하장이죠. 당신은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는데 이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알다시피 이는 범죄 행위다라고 해요. 당신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뒀으면 안 된다. 당신과 당신 변호사에게 큰 위험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트럼프는 또 전화 도중에 라펜스퍼거를 차일드 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정직하거나 무능한 인물이라고 아주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통화를 한 사실을 시인을 했습니다. 라펜스퍼거는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의 발언을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트럼프 대통령 각하, 각하가 말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이런 전화를 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월 5일, 1월 6일 중요한 두 행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월 5일에 조지아주에서 상원 의원 두 사람을 뽑습니다. 결선 투표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 민주당이 두 의석을 차지해버리면 상원의 다수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일하기가 매우 편해집니다. 백악관, 하원, 상원을 같이 장악하는 거죠. 그런데 이 트럼프가 이렇게 공화당을 분열시키고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 조지아주의 선거에 영향을 줘가지고 공화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안 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져서 두명다 민주당 상원 의원 당선, 두명 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두 명이 다 당선돼 버리면은 이거는 정말 트럼프가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때 트럼프의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것은 기다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에
펜스 상원의장 격인 펜스 부통령이 상원 하원 합동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선거인단이 올린 그 투표 결과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다 그냥 요식 행위로서 땅땅땅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자 바이든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지금 공화당 하원의원 100여 명, 상원 한 10여 명이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이의를 제기하면은 상원 하원이 각각 흩어져 가지고 따로 토론을 해야 됩니다. 토론하고 표결을 해야 됩니다. 표결을 하면은 뻔합니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니까 선거인단의 투표를 공인하게 될 겁니다. 하원이 그렇습니다. 하원.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입니다. 지금 상원은 현재로는 공화당이 다수인데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이 회방 작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명 정도가 트럼프에게 휘둘려 가지고 거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표결로 갔을 때이상저 선거인단의 표결을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설사 뒤집는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뒤집으려면은 상원과 하원이 같은 결의를 해야 됩니다. 상하원이 일치된 결의를 해야 됩니다. 하원만 비토를 해버리면은 상원이 뭐 통과시켜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0%입니다. 이걸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선거 결과를 뒤집는다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이고 불가능하게 딱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여 건의 소송을 통해서 트럼프가 모조리 졌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두 번이나 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휘하는 법무장관도 부정 없었다고 했어요. 그가 지휘하는 국토관리부의 선거 담당 부서도 공정한 선거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이 지배하는 조지아주에서도 바이든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정이 있었다. 개표 조작이었다. 개표기가 수상하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이 트럼프를 완전히 감싸고 있으니까 이런 꿈꾸는 소리를 한게 이게 녹음이 됐습니다. 녹음이.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걸 들어보면은 정신 차릴 텐데 트럼프가 지금 또뭘 1월 6일에 맞춰가지고 데모대를 지금 워싱턴으로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3,000명 이상씩 죽어나가는 판에 데모대를 끌어모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 데모대에 오면 아마 마스크 쓰지 않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지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년 요맘때쯤부터 백신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마스크를 제2의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마스크를 낍시다 라고 호소를 했더라면 지금 35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의 반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랬더라면 선거에서 이겼을 겁니다. 과학을 부정하고 이거 별것 아니다. 과학을 부정하고 다니면서 마스크 쓰지 않다가 자기도 걸리고 가족도 걸리고 백악관에서 수십 명이 걸리는 이런 방역 아닌 방역을 한 사람이 낙선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을 불복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바이든에게 전화해 가지고 축하하지 않고 바이든을 청와대로 백악관으로 불러 가지고 인수인계 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1월 20일 바이든 취임식 때 나타날지도 안 나타날지도 모르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정신이 아니고 미국의 수치고 동시에 자유진영의 수치고 그다음에 이 민주주의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 건다 알지만은 거기에 결정적 허점이 있다. 즉 국민들이 선동에 넘어가면은 특히 음모론에 넘어가면은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